그제부터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수십 편이 기내식 없이 출발하거나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밥을 제때 못 실어서 출발을 미루거나 승객들이 굶어야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내식이 제때 실리지 못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여객기는 그제와 어제 모두 58편에 달합니다. 그제 36편과 어제 16편은 아예 기내식을 씻지 못한 채 비행에 나섰습니다. 항공사는 기내식사를 하지 못하는 탑승객들에게 대신 3만 원짜리 아시아나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도 기내식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기내식 대란은 아시아나가 이달부터 중국 기업과 합작한 GGK 코리아라는 업체로 납품업체를 바꾸면서 예견됐습니다. 올 초 이 업체의 신축 공장에 불이 나면서 작은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이 업체의 평소 생산량이 하루 3천 명분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 기내식 수요는 하루 2만 5천 명분에 달합니다. 아시아나는 해당 업체가 포장이나 운반 등 운영 능력이 부족할 뿐 생산 능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빠르면 2, 3일 안에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아나는 중국 업체와 합작해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를 세우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